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오랜만에 일요일 방송하는 거죠. 예, 오랜만에 일요일 날 오늘 딴게 아니라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호남에서 버림받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민의당의 전당대회와 향후 어떤 안철수의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안철수가 당권은 잡았지만 가시밭길이 눈에 보듯 선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방송을 해드릴 건데 제가 예상했던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2차 투표까지는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호남이 완전 버려버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애당초 애시당초 안철수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포션을 한 40으로 봤었어요. 40. 그래갖고 안철수가 40, 그리고 정동영, 그다음에 천정배가 한 55, 그다음에 이현주가 한5 정도로 봤었어요. 제가 그저께 정치 분석을 할 때. 근데 천정배가 의외로 16.6%라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사실상 정동영은 자기 목은 했던 것 같아요. 한25% 가까이. 25% 가까이 자기 목은 한것 같은데, 천정배가 의외로, 득표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안철수가 돼서, 뭐 정동영이 됐다, 안철수가 됐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정동영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뭐 누가 되든 국민의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좀 말씀드렸죠. 뭐 안철수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호남에서의 반발이 있을 테고 뭐또그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잡을 경우에는 또그 안철수계가 또 반발을 할 테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선거 결과와 향후 안철수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그 대선 지난 지가 이제 한 110일 정도 됐어요. 한마디로 안철수가 110일 만에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오늘의 그 국민의당의 선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안철수의 어떤 그 전당대회를 어떤 수락 연설 있죠? 수락 연설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안철수의 수락 연설을 보면서 안철수가 틀렸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오늘 결국은 그 대선 패배 이후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111일 만에 안철수가 다시 국민의당의 당대표로 됐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현장 투표가 없었습니다. ARS와 온라인 투표로 했고요. 그 가운데 안철수가 51.09%로 그 당선이 됐죠. 그총 투표자 수가 56,953표 중에서 온라인 42,556표, ARS만 4,397표 가운데 29,095표를 얻어서 안철수가 당선이 여러분들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 그러니까 요번에 국민의당의 선거가 예전 같으면 당대표 후보에 나갔던 사람들이 뭐 1등은 당대표가 되고 2등, 3등, 4등은 뭐 최고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은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으로는 장진영, 박지원 후보가 각각 34.5위, 24.86을 얻어서 당선이 됐고 청년위원장에는 이태우 후보가 41.5% 여성위원장에는 56.15. 그래서 박지원 후보는 누구냐면 천정배가 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 분석은 여러분들이, 의외의 좀 정치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예, 어떤 의외의 정치 분석이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요즘 이런 채팅창을 이렇게 보니까 정동영이 내심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정동영이 내심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눈빛들을 봤는데 정동영이 안된게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런 분석을 오늘 할 거냐면 정동영이 안된게 오히려
국민의당의 어떤 호남이 준엄한 심판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철수가 어떤 수락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것이 권력의 승리다. 이를 견제하는 것은 국민의 야당에게 준 제1의 과제라면서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뭐 13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한 대법원 판결까지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을 드러내면서 얘기하고 국민들은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어도 되는지 불안한데 총리가 짜증을 냈다면 오히려 짜증을 내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이제 분명한 자기가 당대표를 잡은 이후에 문재인 정권과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국민TV의 영상을 오늘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게 있었다고 지금 현장 기자들이 전해 저 오느냐면 처음에 안철수 여러분들 득표율을 발표할 때 안철수 득표율을 발표할 때 51.06 09라는 표어그 득표율을 얘기할 때 정동영이 이러고 웃었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현장 기자들 얘기하는데 정동영의 표정이 가관이었다는 거야. 정동영이 안철수 득표율 51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현장을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 온라인 투표수 42,556표, ARS 투표수 14,397표, 총 유효 투표수 56,953표,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총 투표수 중 29,095표 득표, 유효 득표율 51.09%, 기호 2번 이현주 후보 2,251표 득표 3.95%, 기호 3번 정동영 후보 16,151표 28.36%, 천정배 후보 9,456표 16.60%. 이로써 국민의당 당대표에 기호 1번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민주당 작년 추미애 대표가 여러분들 27일 날, 오늘이 추미애 대표 여러분들 1주년이었어요. 당대표 취임 1주년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어디서 했죠? 그게 목동 상암 스카이돔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거 뭐야, 의원총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러만큼 국민의당이 굉장한, 1주년 때, 상암, 야구장에서 했었거든. 응? 지금 오늘 이 전당대회 하는 자체만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국민의당이, 제3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치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가관이라는 게 수락연설이 더 가관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안철수의 수락연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의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신 안철수 당대표님의 당선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철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대표 경선에 나서신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세 분 후보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말씀들 잘 새겨서 향후 당 운영에 크게 쓰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열정과 결단력, 정 후보님의 경륜과 돌파력, 그리고 천 후보님의 개혁 의지와 애당심은 우리 당의 자산이고 보배입니다.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세 분 후보께 보내주신 지지,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로 선출된 이 순간 국민의당을 변화의 경량을 해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기필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여러분께 드려야 한다는 천근 만근의 책임감에 몸이 떨립니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거꾸로 펼쳐지는 코드 인사 등 모든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 세력, 상황 관리 제대로 못하는 무능과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과도 분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펼쳐지고 있는 잘못과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모두의 내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당 존재 이유이고 창당 정신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역 등 각 분야에서 기득권과 맞서 싸울 때, 평화와 안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는 빚더미를 남기고 오늘을 즐기려는 무책임과 싸워 나갈 때, 그 싸움에서 겪는 상처와 희생 속에서 우리 당에 살 길이 열리고 국민의당이 회생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지언정, 고통의 길일지언정,
저는 선봉에 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며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13명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큰 소리 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벌써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국민들은 라면에 계란 넣어 먹어도 되는지 불안한데 총리가 짜증을 냈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하루 몇 개씩 평생 달걀 먹어도 걱정 없다고 큰 소리 치는 모습에서 그들만의 코드 인사가 부른 오만함이 보입니다.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국민이 야당에게 준 제1의 과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유능한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늘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해법을 찾는 대한야당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나라의 좋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요 정도만 봅시다. 요 정도만 보는 게 여러분들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그 혈압 오르니까 요 정도만 딱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심도 있는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철수의 수락 연설을 보니까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는 게 여러분들 맞을 것 같아요. 안철수의 수락 연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전포고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문재인 정부에게 저런 날선 각을 세우는 저런 어떤 수락연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냐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 기자들이 깜짝 좀 놀라는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의 논평은 안철수 적폐청산 개혁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기대하겠다라는, 일단은 당대표가 됐으니까 어떤 이런 좀 형식적인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의 공약이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은 안철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마음을 근본으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좌편향 정부 여당 견제 충실히 해주길, 안철수에게 필요한 건 말보단 실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신임 대표의 취임 연설에서 제대로 된 야당이 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독선에 빠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지금 안 신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말보다는 실천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이 부디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가자는 여러분들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오늘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는데, 제가 오늘 왜 호남에서 버림받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틀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일요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사이다가 될지 앞으로 걱정이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최종 투표율,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체 유권자는 23만 4,761명이었어요. 23만 4,761명이었는데 여기에서 5만 6,953명, 5만 6,953명이 투표율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의미심장한 여러분들 투표 방식을 이번에 봐야 돼요. 현장 투표가 없었죠. 현장 투표가 없었어요. 그냥 현장 투표가 왜 없었을까? 오로지 ARS와 온라인 투표만 했어요. 뭐냐?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나 쪽팔려.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거 그냥 현장 투표를 없앤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전 국민의 지지율 5%도 안 되는 정당이 현장 투표를 했는데 분명히 현장에 카메라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많이 오는데 현장 투표가 열기가 뜨겁지도 않고 사람들도 나오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ARS와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 투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요. 안철수가 당대표가 여러분들 당선되고 나서도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안철수가 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웠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안철수가 불과 대선 후보 할 때 국민의당 대선 후보 투표를 할 때 그 당시에 경쟁자들이 나왔을 때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77%를 얻었어요. 안철수가 77%를 얻어갖고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었거든요. 불과 110일 만에 안철수는 지지율 20%를 까먹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불과 대선 후보 국민의당 선거를 할 때, 77% 얻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상 51%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가 뭐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뭐 안철수 나름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강한 야당, 뭐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안철수가 사실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는 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호남 당원들이죠. 호남 당원들의 51%라는 거의 12만 명 이상이 여러분들 호남에서 유권자가 있었는데, 오늘 총 투표자가 여러분들 ARS, 그것도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표율이 24%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호남에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호남에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는 체제를 안정하고 뭐 변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끝내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상 안철수가 이제 갈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은 갈등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국민의당의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가 출마하는 순간 국민의당은 누가 되든 간에 안철수가 되든 분당이고 비 안철수계가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돼도 분당의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뭐 탈당이나 분당은 곧바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늘 정치적으로 예상을 해드리면 곧바로 분당 상태나 뭐 탈당 상태는 없을 거고, 안철수가 어떤 방향으로 당대표 당을 이끌 것이냐에 따라서 호남 의원들과 동교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결국은 안철수는 우클릭을 중도, 그가 얘기하는, 제가 늘 얘기했죠. 안철수가 말하는 중도는 기회주의다 라고. 왜 중도라는 정치가, 안철수가 얘기하는 정치는 기회주의일 수밖에 없냐면, 안철수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될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 세력, 친노 친문,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는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 이런 민주진영의 후보가 안철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안철수는 결국 뭐 바른정당이나 결국은 뭐 자유한국당 어떤 보수 통합에 의해서 안철수는 대통령을 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는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안철수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이 정치 생명의 1차적인 위기가 올 것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이번에 좀 저는 우유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년 17개 시도에서 당선자가 나올 전부 후보자를 낼 것이고 당선자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안철수가 제시를 했고, 그럼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17개 시도지사에서 아무도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안철수는 고스란히 당대표의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정치 분석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철수보다는 천정배가 낫다. 안철수보다는 정동영이 낫다.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호남에서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안철수에게 저렇게 1차 투표에서 여러분들 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거와 달리 전북의 터줏대감 정동영과 전남의 터줏대감 천정배가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저렇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왜 그런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정답은 오늘 방송 제목에 있죠. 호남이 버린 거예요. 그럼 왜 호남이 버렸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 호남 참여율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호남인들의 지지율은 96%, 97%가 되죠. 이거는 단순히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정동영이나 천정배를 괜히 호남인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정동영이랑 천정배를 내세워서 사실상 당대표를 시킬 경우에는 지금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야당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저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괜히 정정배나 정동영이가 또 다른 야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호남의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여러분들 봐야지. 그렇잖아. 괜히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돼갖고 또 동교동계 모이고 호남계 모여갖고 문재인 정부와 각 세울 필요가 없다고 호남, 유권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당의 선거에 정동영이나 천정배에게 표를 던지지도 않고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우리는 사실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호남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관심이 높고 이번에 안철수를 물리치고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였다 그러면 보다 강력한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선명성 있는 안철수보다는 정동영이나 천정배에게 표가 갔겠죠. 그런데 굳이 호남인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야당을 키워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지. 그리고 국민의당에게 호남의 의석수를 다 줘봤자 지금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호남인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고 굳이 청정배나 정동영을 또다시 호남 적폐 세력들을 키워갖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보겠죠. 민주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뭐 호남의 정동영이나 천정배, 어떻게 보면 호남 사람들이 볼 때는 정동영, 천정배 하나로 봤던 거지. 그래서 굳이 또 다른 야당을 키워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선거의 참여율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과, 이게 사실 이번에 선거, 국민의당의 선거를 보면서 역시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안철수가 그만큼 사당화 시켜놨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투표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했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서 사실상 안철수가 조직 면에서는 더욱더 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선거를 통해서 정동영이나 천정배는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정동영이나 천정배는 사실상 이번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호남 국민들에게, 호남 시민들에게 사실상 심판받은 거죠. 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응? 그렇잖아. 어?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이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야당에서 얼마나 깽판을 치고 결국 선거, 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하니 200석을 하니 이럴 때, 어? 정말로 야권이 똘똘 뭉쳐갖고 오히려 선거에 4.13 총선을 이길 생각을 하고 분당질을 해갖고 나가갖고 자기 국회의원직 하나 건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정말 체면, 사실상 정동영은 이제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거고 목포 천재라고 불리던 천정배 또한 사실상 안철수 앞에서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돼버렸고, 결국은 호남의 두 정치 거물이 안철수에게 쪽 힘 한번 못 써보고 완패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남은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사실 이제는 호남의 정치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호남의 시민들은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는 호남의 철저한 외면에서 외면 속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야당은 필요 없다라는 게 호남 국민들의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남 시민들이 정말로 문재인 정부 안에서 굳이 또 다른 야당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런 어떤 판단하에서 이 호남 시민들이 이런 여러분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한마디로 오늘의 모든 선거 결과를 보면, 오늘 왜 이렇게 건빵들이 채팅을 많이 해? 건빵들 요즘 기고만장하네? 채팅 좀 자제해. 그래서 결국은 호남 민심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마음을 떠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 맞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다? 호남에서 정동영, 천정배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날라왔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호남에서도 니들이 늘 정동영, 천정배 호남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호남, 시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버림도 받았다라고 요번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번 선거가 호남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안철수가 당원, 뭐, 간담회 내려갔을 때, 저는 무슨 7명인가, 10명인가 나와갖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철수도 철저하게 이번 당대표 선거에 호남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96.7%예요 국민의당 당원 중에서 호남 비중은 절반 정도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관심도 전혀 없었고요. 광주의 어떤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번에 호남 분들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호남 쪽에 어떤 언론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고요. 결국은 이게 안철수가 틀렸다라는 건 뭐냐. 저는 이제 안철수가 이제 분명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락연설을 했고, 이게 안철수가 틀렸다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철수가 왜 내가 틀렸다고 했냐면,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뭐예요? 딱 하나야. 호남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적폐청산에 앞장서라는 게 호남 민심이야. 국민의당이 그래도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대부분이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호남의 민심은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적폐청산에 앞장서라는 주문을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계속 이 새끼들은 바른정당과 연대한다느니 무슨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니까 이 시그널을 반대로 읽으니까 결국은 오늘의 안철수는 오히려 수락연설
호남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게 호남의 민심인데 안철수는 당대표가 되면서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수락연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도 이제는 국민의당에서 탈호남을 결국은 안철수는 말은 안 해도 속마음은 여러분들 결국 자기는 전국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전국정당으로 만들겠다. 그건 뭐야? 호남에서 벗어나서 사실상 안철수가 이제는 호남의 미련을 버렸죠.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아예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고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100%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는 사실상 이제 호남이라는 메리트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계속 극중주의니 아니면 중도 보수를 외치면서 바른정당과 사실상 저렇게 보수 연합을 통해서 안철수는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전국 정당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 앞으로 안철수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 굉장히 안철수가 당대표 된 이후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울 테고 결국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때마다 호남계 의원들과 동교동계에서는 사실상 반발을 할 테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철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나의 길은 뭐다? 나는 보수 대연합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은 버리더라도 보수를 끌어안고 중도를 끌어안아서 결국은 홍준표가 됐든 누구가 됐든 자기가 훗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보수의 후보로. 그러니까 안철수는 계속 탈호남을 선언하는 여러분들 그 행보를 갈 것이고 그 결국은 내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그 어떤 아고라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퍼왔어요. 안철수 미리 보는 안철수의 운명.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후 참패를 한 안철수 2018년 6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국민의당 당사 긴급 기자회견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달 후 당의 존폐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혁 야당,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죠? 국민들은 연병안회를 외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안철수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안철수가 이제 당대표가 됐어요. 그쵸?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으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우리가 예상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결국 정동영과 천정배는 여러분들 소리 없이 안철수의 어떤 행보를 지켜볼 테고 호남파와 결국 동교동과 호남파들은 안철수에게 협조하지 않을 테고 안철수가 바른정당이나 어떤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탈호남화를 주장할 때 분명히 호남계와 그 동교동계의 반발이 있을 테고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하면서 결국은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안철수의 꿈이고요. 그러면 안철수는 내심 호남파들이 나는 이제는 호남에 미련 없다. 나는 오히려 바른정당과 오히려 친박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까지 나는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라는 기조를 보일 경우에는 호남의 반발이 예상되고 결국은 안철수의 속내는 뭐죠? 호남파들 국민의당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내심 이제는 호남파들이 스스로 탈당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얘기고 결국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안철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철수는 여러분들 꿈이 대통령이에요. 그치? 대통령이면 보수 후보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왜? 야당에서는 뭐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뭐 정말 쟁쟁한 차기의 대권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이미 민주세력에게는 민주시민세력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재는 위치가 안 되죠. 오히려 민주시민세력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는
뭐 제가 NBA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오히려 안철수를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자유당이나 바른정당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민주당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여러분들 결국은 안철수의 꿈은 뭐다?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이 3당의 통합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보수 통합의 대통령이 되는 게 그의 꿈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안철수가 여러분들 어떤 오늘 제가 분명히 예상해 드릴게요. 안철수는 이제 탈호남을 마른 탈호남이라고 선언은 안 하겠지만 결국 안철수는 내심 무엇을 바란다? 호남파와 동교동계가 스스로 나가기를 바랄 것이고 결국은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오히려 정책 연대를 시작해갖고 통합의 길로 가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제 정치 분석은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분들 흘러가는 걸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수구 보수세 보수정당이 보수라고 할게요. 그냥 보수정당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러죠. 야, 너 뭐야? 너 뭔데? 어? 야, 너 뭔데 이렇게 건빵이 길게 글을 써?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고공행진을 하는데 보수가 현재 분열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수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를 통해서 연대를 하든가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로 갈라 그럴 거예요. 이거는 얘가 분명히 내년 선거 다당제로 절대 치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 싸가지 없는 새끼 거지 같은 새끼들 야 니들 야 야 건빵들 아닥해 아이 병신 같은 새끼들 들어와갖고 야 아다 헛소리들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내년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민주당 내 다당제의 지방선거를 절대 치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합당은 안 되더라도 저는 분명히 오히려 민주당, 정의당, 보수연합이 보수연대의 후보가 나와서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보수연합 후보라 그래갖고 저는 분명히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여러분들 조짐이 보이냐면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들 방송 심층 분석에서 그 얘기한 거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김무성이가 어떤 무슨 그 정책 그 세미나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김무성, 박지원, 뭐 이혜훈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게 말이 정책 포럼 이런 걸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기서 결국은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그래서 홍준표가 저렇게 친박 그리고 박근혜 청산에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 분석은 가능하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 진영 세력이 긴장해야 돼요. 결국은 민주당과 그 보수 연합이라고 해서 보수 단일 후보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2017년 8월 27일날 심층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보수 단일 후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특히 보수 단일 후보라고 현재 국민의당 후보들은 호남에서 보수 단일 후보 배지를 달고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붙을 테고 결국은 영남권이나 이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보수 단일 후보로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로 왜 그러냐 이대로 그대로 여러분 봐봐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결국은 부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결국 민주당 후보 하나 바른정당 후보 하나 자유한국당 후보 하나 국민의당 후보 하나 얘네가 바보야? 이거는 해보나 마나 하는 싸움이야. 이거는 해보나 마나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로 가기 위해서 사실상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급격하게 우클릭을 하게 되고 여기에 반발하는 호남파 국민의당 의원들과 결국은 동교동계들은 굉장히 이탈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추미애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뭐냐, 민주당이 나서서 인위적인 국민의당의 통합은 빼오기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한마디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 오늘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한 거에는 굉장히 뼈 있는 말이야. 이게 당대표 선거가 하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결과를 알기 전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늘.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든, 천정배가 당대표가 되든, 정동영이 당대표가 되든, 국민의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리앙스로 미리 얘기한 거야.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집권해도 당이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동영이가 당권을 잡아도 분당 사태가 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빵을 날린 거지. 그게 뭐냐? 괜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히 지금 민주당 지금 지지율 높고 잘 나가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에 괜히 호남파들이 들어와 갖고 당을 분란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먼저 선빵을 날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안철수의 수락연설을 듣고 나서 이분들도 탈당을 할 건지 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질 거야. 굉장히 이제 호남 출신들의 그 호남계 의원들 그리고 호남 동교동계가 추미애 대표가 인위적으로 의원들 빼오기나 이런 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러브콜을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탈당도 못하고 사실상 국민의당은 당분간은 저는 소강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안철수가 당대표 되고 호남이 바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한두 달 지켜보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 그게 어느 시점이다?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집단 탈당이 일어날 거예요. 왜? 계속 당의 지지율이 계속 4% 5% 4% 5%이면 1월달 2월달 진짜 3월 안에는 공천심사가 끝나야 되는데 누가 국민의당의 어떤 호남을 광주시장이니 뭐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시의원 구의원을 누가 국민의당의 배지를 달면 국민의당의 그 간판을 달고 누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의당은 오래 버텨야 내년 1월까지 이 당이 굉장히 호남의 동교동계나 호남파 의원들은 탈당의 명분 쌓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마디로 안철수가 굉장히 우클릭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국민의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폐 세력들을 민주 세력과 함께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탈당의 명분을 계속 쌓은 다음에 결국은 국민의당은 탈당을 순차적으로 무소속이 됐던 자기의 또 선거가 앞둬지면 무소속 국민의당 탈당파들이 또 주가가 올라요. 여러분들 늘 선거를 보면 이 사람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선거가 막바지까지 이렇게 다가오면 국민의당 무소속 후보들이 또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에서 오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치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가 오늘 수락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분명하게 세운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를 수락연설에서 맹렬히 비난을 했는데 뭐 제2의 창당이길 뭐 안철수가 나서겠다. 뭐 한명숙 총리를 사실상 비난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정포고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철수가 무리수를 뒀다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정권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거의 80%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80%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안철수가 오히려
국민의당 후보로 당대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멸을 하겠다는 그것도 딴 데가 베이스가 뭐 TK도 아닌 베이스가 호남에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기는 탈 호남을 선언했다고 우리가 사실 보는 게 맞죠. 안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호남의 지지율이 거의 96.7%면 오히려 안철수가 탈 호남을 선언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호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움으로써 호남에 뻔히 안철수도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서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남의 정서와 정반대의 수락연설을 했다는 것은 이제 호남에서 탈피하겠다라는 공정원에게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결국 안철수는 어떤 안철수만의 뭐 고집인지 뭔지 몰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예요. 그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뭐 국민의당도 그 뭐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런 소리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보수화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철수가 오늘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꼭 당선자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결국 안 대표가 전국정당 내년 한마디로 호남은 사수하겠다라는 말이 아닌 전국 17개에서 당선자를 내겠다는 것은 전국정당으로 나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결국 그 안철수가 뭐죠? 17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내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얘기했는데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지금 사실 국민의당은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든 정동영이 당대표가 되든 청정배가 당대표가 되든 사실 답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나 기자들이 뭐 제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누가 당대표가 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오늘 어떤 수락연설이나 이런 그 전당대회에서 했던 발언들은 굉장히 훗날 안철수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뭐냐? 오늘 안철수의 수락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기 때문에 호언장담을 하면서 17개 시도시장에서 당선자를 내겠다. 승리의 조건까지 얘기고 자기가 벌써 기준을 정하고 설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를 승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경우에는 모든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안철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안철수는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안철수는 오늘 그 1차에서 이번에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는 끝냈지만 참 초라한 성적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과거 만약에 그 옛날에 평민당 뭐 아니면 국민회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여러분들 지지를 받아요. 과거 생각해봐요. 과거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회의 그 주주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의 어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지분은 김영삼이가 갖고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 당대표의 그 가장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거의 한 80, 90 압도적인 당의 어떤 지지율을 보였을 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최대 창업주인 안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1%밖에 지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버림받은 국민의당의 선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면 안철수는 무슨 깡으로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을 했고 안철수가 그러면 여러분들 헤쳐나가야 될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봅시다.
안철수가 믿고 있는 구석은 두 개예요. 뭐냐? 개헌. 안철수가 믿고 있는 것은 개헌의 선거구 제도 개헌을 가장 이슈화시키면서 선점을 하려고 그럴게요.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을 해드릴게요. 안철수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선거구제 개헌과 개헌 두 개 갖고 물꼬를 터 갖고 국민의당이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그 선거구제도 개헌 한마디로 중대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의 어떤 선거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어떤 양당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독일시 비례명부제나 아니면 정당 비례별로 전국에서 지지율만큼 가져가는 의석수 결국은 안철수가 이제 왜 이거는 민주당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아마 안철수가 굉장히 공을 들일 거예요. 그래서 선거구제도 개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과, 그 다음에 권력구조 개헌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내가 이 개헌을 얘기할 때 안철수를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 안철수는 그동안 대통령제를 주장해왔는데, 과연 안철수가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고, 앞으로 흘러갈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철수가 과연, 의원 내각제나 그에 준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찬성할 것이냐. 또 말이 바뀌어서 그동안 대통령제를 주장해왔던 안철수가 개헌의 화두를 트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위해서라도, 혹시 그 권력구조 개헌에서, 지금 야권이나 많은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지금, 찬성하는 편인데, 안철수가 과연 선거구제도의 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저도 안철수의 선거구제 개혁은 저도 찬성해요. 저도 안철수의 선거구제의 개헌은 찬성인데 결국은 안철수가 눈독 들이는 것이 과연 자기가 지금 같은 대통령제로 어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법 5년 단임제가 과연 자기가 대통령 될 확률이 있을 것이라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저도 결국은 안철수도 이원집정부제의 개헌이나 이런 쪽에 찬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가 이제 남은 어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슈를 끌고 어떤 개헌에 앞장설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국회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헌을 먼저 왜 선거구제 개헌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반발이 없잖아. 그치? 선거구제 개헌을 얘기하면 민주당의 반발이 좀 덜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차츰 권력구조의 개헌에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라는 정치 분석을 해드리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이런 정치 분석이 왜 가능하냐면 9월이 뭐가 열려? 9월이 정기국회가 있잖아. 그러면 안철수는 8월 27일 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안철수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화두로 개헌을 하도록 어떤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슈를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9월에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다시, 이슈를 만들어갖고 국민의당이 어떤 이 개헌정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총평을 좀 해드리면, 안철수의 당대표는 가시밭길을 여러분들 갈 것이고 안철수가 틀렸다라는 내용은 호남 민심이 버림받은 이번에 국민의당 선거는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을 도와서 저 적폐 세력들과 함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라인데 오히려 안철수의 수락연설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즉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안철수는 호남의 민심을 거꾸로 읽고 안철수는 틀렸다. 정말 안철수가 호남을 대표하는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안철수가 호남 민심을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구체적인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결국 안철수의 욕심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탈호남을 강조하면서 바른정당과 더 나아가서는 친박을 뺀 친박 청산된 자유한국당과도 정책 연대를 시작해갖고 내년 선거는 반드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이렇게 당 지지율이 50%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당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는 것은 진짜 정치 초짜도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년에는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로 한마디로 보수 단일 후보를 내서 처음에는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 그 다음에 후보 연대 거기에 이제 친박을 뺀 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단일 후보라고 내년 사실상 내년 안철수가 저렇게 우클릭 하게 되면 호남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호남파들과 동교동계 스스로들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철수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호남에서 버림받은 국민의당 안철수는 틀렸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심층 분석한 것 중에 많이 공감가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늘 사실 평소에 일요일 날 방송을 안 하는데 오늘 굉장히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있고 그래갖고 오늘 제가 정치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분석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정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정치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요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좀 분당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홍준표가 친박 청산을 내세워서 사실상 친박을 몰아낼 때 저는 정진석을 중심으로 사실상 여태까지 자민련의 역할을 했던 자민련이 자유한국 새누리당이 잘 나갈 때 사실 자유민주연합이 김종필 이후에 충남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다가 사실상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갖고 있다가 새누리당을 합당이 됐던 당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친박 청산을 하면서 정진석을 중심으로 충청도에 정당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분에. 제가 볼 때는 충청도에 현재 홍준표에게 반발하는 듯한 리앙스를 비추면서 충청도의 제2의 자민련에 준하는 충청계 그 정당이 하나 여러분들 생길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 충청도 쪽에 정당이 하나 생기게 되면 정말로 자유한국당도 힘이 빠지고 결국은 왜 내가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냐면 김무성이랑 정진석이가 발족한 어떤 모임이 있어. 그 모임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모임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뻔뻔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의석수를 믿고 자기네들이 제1야당이라고 버티는 거기 때문에 친박을 청산하게 되면 20석 이상이 좀 날아갈 테고 그러면 결국은 자유민주연합 제2의 자유민주연합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정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청권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갈 테고 결국은 나중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자유민주연합의 제2의 자유민주연합, 바른정당, 이런 정당들이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면 호남, 영남, 충청권까지 싸잡아서 얘네들이 정말로 보수 대연합, 반민주세력, 반민주당을 외치면서 보수연합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얘네들도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정치 개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친박 청산 과정에서 분명히 정진석, 뭐 지상욱, 원유철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왜 아직도 충청도에서는 뭐 반기문이가 아무래도 충청도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 정당이 여러분들 하나 탄생을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오고 그래야지 자유한국당에 좀 힘을 빼놔야지 사실상 이 보수의 대연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과 정진석이가 결국 노리는 것은 보수의 대연합, 우리가 늘 얘기했던 제3지대가 아닌 자유한국당의 힘을 빼놓고 충청에 자민련이 하나 생기고 바른정당이 생기고 국민의당이 있으면 호남, 영남,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보수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배후에는 바로 MB가 있다. 그런 정치 분석을 하나 해드리고 싶고
좀 놀라운 여러분들 아마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충청의 자민련이 제2의 자민련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재용 판결 얘기 좀 할게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여러분들 언론의 그 이 참 보니까 난리예요. 삼성의 꿈 결국 길을 잃다. 이재용이 구속됐다고 막 서울경제 뭐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난리가 아니야. 삼성의 미래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마치 삼성이 망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중앙일보라 대한민국의 경제지들이 계속 삼성이 길을 잃었다. 계속 이런 이재용의 어떤 부정적인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이런 계속 여러분들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언론의 편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재용이가 지난 특검에서부터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까지 보면요 삼성의 주가는 존나게 올랐어요. 이재용 기소부터 어제 1심 선고까지 이건 뭐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야말로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재용이가 언론에서는 저렇게 삼성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떠드는데 오히려 삼성의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면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바로 이재용이 자체가 삼성의 불확실성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가 치솟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이재용과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박근혜라는 저런 그 경제 경제도 모르고 소통불통 삼통을 갖고 있던 이런 박근혜와 이재용이라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되니까 대한민국은 연일 최고치 주가를 찍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언론들의 장충기 전 미래전략 사장에게 보냈던 언론들이 왜 저렇게 기레기 소리를 듣냐. 대한민국 경제는 끄떡없고 삼성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불확실한 삼성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칠까 할게요. 예, 오늘 어제 여러분들 그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오찬한 거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개혁입법 통과를 당부했어요. 한마디로 현재 여소야대의 국면에 있고 보다 민주당이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100대 어떤 그 국정과제나 그런 것 중에서도 법을 개정해야만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이 한 60% 정도가 돼요. 그럼 보다 민주당이 조금 더 전투적으로 싸우든가 아니면 그 정략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초대해갖고 늘 하는 말이 민주당 정부라는 말들을 강조를 하는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당과 청와대가 분리가 되면서 사실상 국정 동력을 잃었었던 그런 모습들을 개혁의 절벽에 부딪혔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야당과는 싸울지언정 당과 청와대의 관계, 당정청의 관계는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 만들라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화답으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개혁입법 통과를 당부했더니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당과 청와대랑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아까 시계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시계 하면서 타파님은 그 어떤 시계를 얻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왜 시계가 여러분들 저 품절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시계가 품절 현상이 일어날까? 왜 시계가 저렇게 품절 현상이 일어나요? 품절이 아니라 왜 저렇게 시계를 국민들은 구하자고 아우성을 치고, 사재 기중이 아니라 왜 팔지도 않죠? 이게 가만 봤더니요, 청와대에 돈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청와대에 돈도 없고, 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해줬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쓰는 돈은 박근혜가 여러분들 구속돼 있을 때, 어? 박근혜가 구속돼 있을 때 하루에 850만원 쓰고 개지랄을 떨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쓰고 있는, 즉 청와대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만들어놨던 그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념품 제작 예산이 동났대요. 지금 기념품 제작 예산이 동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여러분들 참모들이 건의를 낼 때 예비비 있잖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인 예비비로 시계를 좀 많이 좀 그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했대요. 딱. 내년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규정대로 집행합시다. 역시 원칙주의자예요. 국민들이 저렇게 시계를 원하고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예비비를 좀 써서라도 시계를 좀 많이 제작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내년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을 해갖고 쓰자라고 하면서 규정대로 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이 시계를 갖고 싶어도 좀 올해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딱 그 청와대를 방문한 사람들이나 손님에 한해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모든 권한이 총무비서관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 못 얻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시계를 찰 수 있는 게 내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에 그 시계 제작 어떤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많이 만들어갖고 원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 청와대를 가면요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랑 뭐 이쪽 그 계속 청와대에 기념품 코너가 있어요. 가면 국회 그 시계, 대통령 시계는 6만원, 7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 좀 하지 않을까. 그 시계를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정우택이가 12년 받는다고? 그 상임위원장이라서 그러겠지.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미 어제 그 지금 북한이 여러분들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자마자 이제 일제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일제히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화를 중지해라, 안보에 불감증이다라고 그들이 또 야당이 또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또 흔들고 통하지도 않는 거 계속 흔드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북한이 여러분들 갑자기 미사일을 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미 방어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랑 대한민국이랑 미군이랑 어쩔 때는 북한의 침투에 대비한 훈련, 때로는 작게가 변함은 북한을 침공하는 훈련을 해요. 그쵸? 그럼 북한은 입장에서도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2번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2번만 북한이, 늘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할 때 북한도 뭔가 대응 훈련을 한다 그래 놓고 늘 미사일 훈련 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원래는 애시당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단행할 시 뭐 괌에다가 그 뭐 미사일을 쏘겠다, 뭐 이런 사전 경고를 했는데, 이번 미사일은 굉장히 사거리도 짧았고 사실상 뭐 ICBM급의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원래 예정대로 했었다 그러면 북한이 괌에다가 쏘았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미군 내 어떤 그 이번 훈련도 규모가 좀 축소되고 먼저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먼저 축소를 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내니까 북한도 그에 응답을 하는 듯이 사거리가 250몇 킬로 뭐 아니 그 짧은 미사일로 어떤 화답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보는 게 여러분들 좋을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훈련하는 거 도중에 우리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들이 훈련을 하면요. 자기네들도 여러분들 그 훈련을 하기 그거를 도발로 보는 것도 우리가 볼 땐 도발이지만 걔네가 볼 때는 훈련이에요. 왜 미군과 대한민국만 훈련을 해? 우리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번만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과거에도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북한이 센 괌에다가 미사일을 날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을 늘 했어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을 늘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미사일도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이었고 북한의 이런 그 괌에다가 미사일 쏜 게 아니라 이런 짧은 미사일은요 대화 국면을 여는 신호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열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갖고 미친 놈들이 아니라 이번만 쏜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한미 군사 훈련 기간은 미사일을 같이 대응 사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고 한마디로 항의 차원에서 북한도 늘 미사일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괌까지 날아가는 ICBM을 쏜 게 아니라 저강도의 반발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